밸런스 네, 게임. 밸런스 와. 게임을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진 씨부터 하나씩. 네, 이 레이블에서 부른다면 고민해보겠다. 아메바 컬처 대 AOMG. 고민해보겠다. 네. 아 아메바 컬처. 아 왜냐면 네. 최자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싶어서요. 아, 네. 그렇죠. 아니 둘 다 너무 좋죠. 두 레이블 모두 너무 멋있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출연을 해야 한다면 데프콘 라방 vs 개코 세차 컨텐츠. 네, 개코 세차 컨텐츠. 아, 네. 시간을 돌려 다시 할 수 있다면 쇼미 4 대 쇼미 8. 쇼미 4. 네. 네, 이분이 하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갈 수 있다면 위키미키 유정 vs 레드벨벳 예리. 어, 예리 씨요. 예. 나도 해보고 싶다. 넉살의 놀라운 토요일 스윙스의 탄산음료 CF. 아, 네, 탄산음료 광고요. 쇼미텐에서 응원하는 프로듀서는 그레이 vs 코쿤 vs 슬로운 vs 토일.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아메바 컬처 얘기했으니 저는 그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레이시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꼬 vs 우원재. 이게 뭐예요? 하나 사귀는 둘 누가 더 마음에 드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함께 곡을 한다면 네. 어, 먼저 해보고 싶은 건 저는 우원재 씨요. 야 오케이. 자 우원재의 큐포인츠. 아 미안해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저는 이 코너 괜찮습니다. 되게 좋은 코너네요. 아 다음 주부터 없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하나 하나씩 약간 짚어볼게요. 네. 자. 일단 아메바 컬처를 네. 선택하셨어요. 네, 최자 형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가고. 네, 근데 요즘에 피드에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어. 제가 그렇게 큐레이션을 한 건가? 아무튼 음식 네. 사진이 올라왔다 해서 어 뭐야 하면은 최자가 올린 거고요. 아. 뭔가 혜택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최자형 맛집 리스트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제 배달 그렇죠. 음식 시킬 때 네. 최자형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아, 진짜로 네. 이제 고르면 돼요. 그냥 아. 다 증명이 된 거라서 네. 이미 네. 그중에 고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데프콘 라방 vs 개코 세차 컨텐츠 중에 개코 네. 세차 컨텐츠에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데프콘 형님하고는 어떻게 네. 잘 지내시고 어, 뭐, 계시죠? 아 자주 연락을 그러니까 연락을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죠. 지금은 그런 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껄끄러운 그런 게 남아 있는 아. 것도 아니고요. 서로 네. 어, 데프콘 형의 라이브 방송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아.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요. 하지만 어, 개코의 세차 컨텐츠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세차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고 아, 그렇죠. 네, 제 차가 좀 많이 더러워요. 아니, 네. 특히 개코 형님이 세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네.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 저 나가고 싶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전 댓글도 아마 달았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다음 시즌에서는 뵐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진짜. 자, 쇼미 4 대 쇼미 8. 네. 다시 할 수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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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쇼미 더 머니 4 시즌 4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이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뭐 결국에 시청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저한테는 되게 많은 타격을 줬어요. 아, 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팬 그러니까 리스너분들의 반응도 역시 그랬었고요. 어,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로꼬 씨 있으신가요? 아니 위키미키 유정 대 아, 레드벨벳 아 네 네 네. 이거는 뭐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는 아, 패스권 있습니다. 두 그룹 다 저는 그러니까 노래들은 다 들어보고 다 좋아하지만요 어, 레드벨벳에 대한 팬심이 조금 더 있는 아, 사람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을 해봤고요. 자, 질문을 드릴 게 또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곡을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벌진트의 아홉 수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